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임대가 확정된 티모 베르너. 그와 같이 서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여자친구 파울라 렌세입니다. 독일 출신의 베르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 데뷔해 라이프치히에서 활약하고 2020년 첼시로 이적했었습니다. 파울라 역시 독일 국적인데요.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뛰던 2023년에 둘은 약혼했습니다. 파울라가 16살 때 처음 베르너를 알게 되었고 약혼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베르너의 청혼은 로맨틱했습니다. 베르너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 마요르카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여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꽃다발을 전했다고 합니다. 파울라는 드레스덴 지역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축구 관련 스태프로 일하고 있어서 그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축구 관련 일을 꿈꿨고 스포츠 심리학자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둘의 만남은 베르너가 첼시로 떠나게 되며 위기가 있었지만 함께 이주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울라는 종종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베르너와 함께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번 토트넘 임대로 다시 한번 런던에서 베르너 커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르너는 시즌 종료인 6월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완전 이적 조항도 포함된 계약입니다.